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크롱의 블럭 구성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크롱의 기차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져 있는 레일을 연결해주세요. 놀이 설명 잠깐만 들어볼게요. 아, 네, 지금 끊어져 있는 다리를 이렇게 놓는 건가 봐요. 이렇게 같은 모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끊어진 다리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투명한 부분에 똑같은 모양의 다리를 이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크롱의 기차놀이 방식을 이해하셨으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놀이 설명 건너뛰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크롱이 따라 움직이네요. 여기 지금 여기 코너에 있는데 이거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지금 여기 있는 길은 이거겠죠? 네. 아,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터널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터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코너 부분에 이거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차가 이렇게 가다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 아, 마지막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채워주고, 시내가를 지나갈 수 있는 나무 다리를 놓으면 끝나겠습니다. 루피, 패티, 에디, 보로로, 포비 모두 타주세요. 탑승 완료. 칙칙폭폭 출발. 칙칙폭폭. 터널을 지나가겠습니다. 터널 지나가고, 네, 위로 올라가면서 도착. 네, 도착했습니다. 한 번 더.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크롱 어디로 옮길까? 지금 여기 모래길 있는데 일자 길을 하나 놓고요. 이번에는 시내를 연결하는 나무 다리를 놓을게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 요 코너 부분을 채워주고요. 아, 그리고 여기 터널이 있네요. 터널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주황색 일자 길을 채우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코너 부분에 보라색 철로를 채워주겠습니다. 완성! 탑승 출발! 기적 올려주고 칙칙폭폭 출발. 하나 둘 칙칙폭폭 칙칙폭폭. 터널 지나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도착. 네, 도착했습니다. 한 번 더. 네, 이번엔 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를 채워줘야 되네요. 오른쪽 코너에 들어가는 게 여기 있고요. 크롱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나무 다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그리고 이거는 눌러서 어딜까요? 여기 아니고 아니래요. 여기 아니죠. 당연히 여기입니다. 여기에 터널이 있어요. 터널 완성. 그리고 여기는 일자로 지나가는 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일자 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코너를 돌아가는 커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야겠죠. 완성했습니다. 탑승해주세요.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칙칙폭폭 추추. 칙칙폭폭. 네네네네. 빨리 터널 지나갑니다. 터널. 네, 크롱의 기차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널 한번 다시 지나가면서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크롱. 네, 성공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안녕.